안녕하세요.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. 책임있는 중개를 약속드리겠습니다. 공인중개사 최소장입니다. 지금 이 정남향으로 이 남한강 조망 기가 막힙니다. 정말. 그리고 바로 우리 집이에요. 정남향주택. 여기 양서면 대심리입니다. 이 아이들이 샤모헤드인가요? 이 강아지 대형견 두 마리가 지금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정원. 아주 아주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집이고요. 여기 양서면 대심리 6번 국도까지도 한 차량 3분, 국수역까지도 한 차량 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.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는 이 남한강 조망 계속 들여다보고 싶을 만큼의 멋진 조망 확보되어 있고요. 우리 오늘 만나볼 매물 182평 토지에 63평 가량 되는 오늘 우리 집입니다. 철근 콘크리트 뼈대로 되어 있는 우리 집이에요. 이 강아지들이 계속 쫓아다녀 지금. 여기 지금 데크는 한번 좀 오일 스테인 좀 칠해 가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이쪽 처마 쪽으로 어닝 설치해 놓은 이런 공간들도 뭐 향후에 이쪽에다가 썬룸을 또 만들어 내신다면 또 보다 멋진 공간이 될 것 같고요. 바닥 이렇게 판석 디딤석으로 다 되어 있고,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집 정원에서 확보되는 이 남한강 조망 정말 백만불짜리입니다. 우리 이 강아지들도 남한강 조망권에 살고 있네요. 우리 실내 영상은 황 소장님 통해 가지고 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실내 안내해 드릴게요. 전실 공간 널찍합니다. 이게 신발장 한쪽 벽면 꽉 채웠고요. 이 중문도 굉장히 특이해요. 불투명한 유리로 해서 중문도 특이하게 해 놓으셨고요. 실 들어오면 이런 느낌이에요. 바로 전실에서 들어온 우리 집 탁 트인 거실인데요. 정면을 이렇게 다 드릴게요. 양쪽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. 와, 이 벚꽃하고 이 앞에 강조망이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주택입니다. 위쪽으로는 야간에 네일 조명 해 놓으셨고요. 정말 멋집니다. 이 한쪽 편에 벽난로도 되어 있고요. 저 집 거실 끝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거실 창에서 바라본 우리 집 남한강 정남향 주택이에요. 너무 잘 들어오고요. 한쪽 쪽으로는 마당 보이고 한쪽으로는 멀리 강이 보이는 전망입니다.
거실 끝에서 바라본 우리 집 모습이에요. 입구가 있고요. 한쪽 옆으로는 다용도실인데요. 정말로 앞쪽으로 쇼파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위쪽으로는 레일 조명되어 있어요. 바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널찍합니다. 이쪽으로 지금 세탁기 들어가고요.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. 이쪽 끝에 김치냉장고 넣어 놓으셨는데 이 공간도 멋지네요.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고요. 바로 꺾어져서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주방입니다. 주방은 이렇게 중문을 해 놓으셨어요. 이것도 냄새 바깥으로 안 나오게끔 해 놓으셨고요. 주방이 되어 있어요. 주방은 아담하고요. 세련됩니다. 주방 바닥은 철판을 까셨대요.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. 위쪽으로 보면 이제 에어컨 다 되어 있고요. 에어컨은 옵션입니다. 주방 앞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. 문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, 샤워 부스 되어 있고요. 자, 바로 옆에 여기는 계단 및 창고. 창고인데 굉장히 널찍합니다. 한쪽 벽면이요 꽉 찼어요. 수납장으로 맞은편에 냉장고로 되어 있고요. 자, 주방 바로 옆에 또 문이 있는데 작은 방이에요. 지금 창고같이 쓰고 계신데 여기 작은 방이고요. 바깥쪽 바라보는 풍경도 보여드리고 1층에 안방으로 쓰고 계신 공간입니다. 바로 옆쪽이고요. 굉장히 널찍하고요. 한쪽 벽면 붙박이장으로 꽉 채우셨는데요. 붙박이장도 너무 예쁘네요. 독특하고. 바로 안쪽에 부부욕실 있습니다. 부부욕실 심플하게 해놓으셨어요. 쭉 보여드리고 계단 밑도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단 및 창고 되어 있고요.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. 2층 올라오면 정말 끝판왕이에요. 위쪽으로 실링팬 도는 것도 멋지고요. 이 뷰가요. 아래층 거실 뷰하고 또 다른 느낌?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요. 통창으로 양면을 이렇게 빼셨어요. 정말 마음껏 이 남한강을 즐길 수 있는 주택입니다. 우리 주택 연수가 조금 돼서 오셔서 살짝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크게 돈이 드는 리모델링은 아니고요. 살짝 내 취향에 맞춰서 색깔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바닥 살짝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.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. 주택 자체가 굉장히 세련돼가지고요.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거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안방이 있는데요. 이 공간도 굉장히 넓어요. 방 두 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요. 와이드 액자찬 양쪽으로 또 산뷰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. 주택 끝쪽으로는 드레스룸인데요. 그냥 룸 해도 돼요. 엄청 넓습니다. 보면 옷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. 수납할 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해놓으셨고요. 이 방 한쪽 켠에 또 화장실. 여기도 샤워까지 할 수 있는 샤워 부스까지 해놓으셨어요. 자, 안방 보여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집 멀티룸인데요. 이 거실에 이렇게 중문 하나 해놓으셔서 이것 떼고 통으로 쓰셔도 되고요. 따로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방으로 쓰셔도 괜찮고요. 취미생활 공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층고도 높고 이렇게 간이 마구로 해놓으셔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우리 집 마지막 하이라이트 테라스 공간 나가볼게요. 자, 우리 집 테라스 공간인데요. 2층에 이렇게 인조잔디 까셔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감각적이고 멋있고요. 이 테라스 공간 너무너무 좋아요. 뷰도 너무 멋지고 이곳에서 차 한잔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곳에서 바베큐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벚꽃도 멋지고요.
이 별심리가 한눈에 확 들어온 이 멋진 풍경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.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